네, 안녕하세요. 메이커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아두이노 공부를 위한 전용 테이블입니다. 여기가 전용 공간, 아두이노 공부를 위한 전용 공간. 저도 계속 아두이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은 부분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씩은 이제 그 공부를 위해서 그 작업 시스템을 좀 갖춰놓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는 노트북 아두이노를 여기 아두이노를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노트북을 이렇게 갖추고 있고, 자, 여기는 아두이노 보드. 보드 아두이노, 여기 아두이노가 있고 아두이노 브레드보드, 여기다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브레드보드. 여기는 지금 현재 제가 켜놨어요. 이제 영상 촬영을 위해서 여기 지금 서버 모터 왔다 갔다 구동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구동되는 거. 그리고 요 옆에는 요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조금 근접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요거 지금 고프로 여기 근접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. 아직은 촬영이 아주 이그 이런 그 다양한 촬영으로서 이제 하는 것들을 아직 익숙치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좋은 영상으로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. 여기도 지금 촬영을 할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각종 선 여기 테스트할 수 있는 선들 갖다 놓고, 여기는 핸드폰으로 이제 촬영할 수 있게 해놓고, 여기는 다양한 부품들이에요. 근데 필요한 부품들 여기도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것들, 여기 메가보드, 여기 보드들, 선들, 여기는 테스터기, 요거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터기, 이렇게 뭐 요런 바이스 같은 것들은 이렇게 뭔가 고정시켜 놓고 작업 테스트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테스터기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촬영 이제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 영상 촬영이죠. 아두이노 공부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응용도 해보고 싶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요 공간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. 전용 테이블이죠. 테이블은 뭐 학교에서 이 사용했던 테이블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두개 붙여 가지고 놓고, 여기도 그냥 노트북 하나 놓고 요렇게 아주 작은 공간 테이블에서도 다양한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것,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제가 그 공부하는 것들은 많이 뭐 계속 올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틈틈이 이런 그 과정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그 아두이노 공부를 위한 전용 테이블 소개였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